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국대 이미지 있었으니까 그 얘기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저도 봤는데, 밥 먹으면서 봤는데, 일단은, 조현우 선수가 되게 오랜만에 그 국대에서 장갑 꼈어요. 그전까지 계속 그 벤투 감독이 다른 골키퍼를 계속 썼었는데, 오랜만에 조현우 선수가 장갑을 꼈는데, 국대에서 오랜만에 출전한 것 치고는 잘했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국대의 골키퍼 엔트리가 3명인데, 그 중에 2명은 보통 리그에서 정상급 골키퍼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리그 최고의 골키퍼들이야, 2명 다. 근데, 2명 다 최고 수준일 텐데? 주로 한 명밖에 못 나와요. 한 대회 기간 때는 그냥 감독이 보기에 어느 한 골키퍼가 좀더 상태가 좋아 보여. 그러면요, 그 선수가 그 대회 거의 끝까지 가요. 간혹 예외는 있어요. 그 조별리그에서 3경기 중한 경기 정도는 다른 골키퍼가 나올 수 있기는 해요. 뭐그 선수들 체력 관리 해준답시고, 로테이션 돌린다고 해서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결승전은 떨어져. 준결승전에서 쳐. 근데 3, 4위 결정전이 남아있어. 그러면 2번 골키퍼 출전시켜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정규 타임용 골키퍼를 한 명을 뽑고, 정규 타임용, 그리고 연장전 및 승부차기용, 그리고 백업 골키퍼. 그렇게 세 명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승부차기에서 극강으로 잘하는 골키퍼들이 있거든.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광용 골키퍼가 나중에 성인 대표팀 올라오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승부차기 전담 골키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안 뭐 그렇단 얘기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다른 선수들 솔직히 모르겠고,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눈에 띄게 열심히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최근에 중국팀 가고 나서 되게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팀 가가지고 자기가 그 실력으로 주전 땄고, 그리고 국대에서도 수비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긴 하더라. 막, 골 아웃 안 시키려고, 막, 계속 막 쫓아가고. 그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선이 있었고, 수비 라인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라인. 뭐, 손흥민 선수야, 뭐, 다른 선수들한테 되게 집중, 다른 팀 선수들한테 집중 견제를 그 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 역할을 떠안는 거고, 이제 황의조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 투톱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단은 황희찬 선수는 그골 넣으려고 넣은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돌파 수비진 뚫으려는 의도로 넣은 것 같아요. 나름 그 역할은 잘하긴 했어요. 원래 황희찬 선수가 그런 체력은 있잖아. 그런 체력은 있어가지고 잘 뛰었었고, 물론 본인은 좀 근데 실수를 많이 해.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역시 골은 잘 넣는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골대 앞에서 받아서 넣은 게 아니고, 걔도 자기가 공을 패스를 받은 순간 걔도 좀 드리블 좀잘 해가지고 딱 좋은 타이밍에 슛을 쏴서 넣었어요.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잘했어. 골을 넣었던 상황에서 잘했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직후에 한순간 실점을 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밥 먹고 그릇 씻느라 그 순간에 실점 장면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먹겠다는 거는 좀 긴장을 좀 끈을 좀 풀었나 약간 그런 싶기도 하고요. 좀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서 이승우 선수가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벤투 감독인 지난 아시안컵 때도 보여줬잖아요. 지난 아시안컵 때도 그 조별리그 끝나고 16강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뭐냐 그 친동생 결혼식 있는 그 선수 잠깐 한국 갔다 오라고 했었잖아요. 잠깐 한국 갔다 와도 좋다. 원래 그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스탠드가 있어서 그렇지 그 원래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벤투 감독도 그 선수단에서요 그 선수단 속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행사면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보내줘요. 그래서 벤투 감독도 처음에 이승우 선수한테 그랬대요. 그래 그 갔다 오고 만약에 장례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면 조기 퇴소해도 좋다. 선택은 너한테 맡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승우 선수는 아직 대표팀에서는 교체 멤버잖아요. 대표팀에서는 교체 멤버니까 이게 어떻게든 뛰고 싶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승우 선수는 이제 전날에 빈소에 당일 외출로 갔다 왔어요. 오전 훈련까지는 했고요. 오전 훈련까지는 그래도 되게 침울한 표정으로 뛰었는데 이제 옆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 토닥토닥 해주는 게 사진에 나왔죠. 그래 그 그러니까 응? 뭐 고민하지 말고 뭐 형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그날 오전 훈련만 하고 점심 먹고 할아버지 빈소 갔다 왔어요. 빈소 갔다가 이제 그날 밤에 그 NFC 복귀해서 거기서 잤고 그리고 이제 결국 교체 투입됐어요. 교체 투입됐고 좀 물론 평소에도 이승우 선수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더 티나게 열심히 뛰는 게좀 보이긴 했어요. 그 이란 선수하고 몸싸움 때문에 그 몸싸움 걸려서 한번 넘어지고 막 그런 적 있잖아. 그때 이승우 선수가 짜증나고 막 밀치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농담 삼아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 지금 이승우 선수 건들면 안 된다고. 기분 안 좋다고. 건들면 안 된다. 결국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카드하고 한장 바꿔서 상대팀의 그 공격 흐름 끊어내는 좀 약간 위험하긴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근데 이제 좀 이승우 선수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좀 가끔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좀 감정을 조금 절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게요. 진짜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 봐요. 경기 빨리 진행하려고 선수 밀쳐냈다가 바로 퇴장당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퇴장당했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승우 선수도 사실 그 상황에선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고 이승우 선수 할아버님, 네, 가시는 길, 네, 편하게 가시기를 저도 기도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냥 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제가 덧붙일게요. 왜냐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오늘 따로 파트를 나눌 생각은 없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효여사께서 지난 밤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빈손 요 근처에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사회장으로 5일장이에요. 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통합되기 전 국장으로 치렀었죠. 그러니까 국장 뭐 국민장 이런 게그 뭐냐 국가장으로 통합이 됐고 그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이었고 어쨌든 이제 사회장으로 치렀고 치르고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폴란드에 있어요. 아마 그 폴란드에서 일정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일장이니까 아마 귀국해서 빈소 방문이나 아니면 장례식 참석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갈것 같고 어쨌든 그 이희우 여사도 굉장히 오래 사셨죠? 향년 만 97세이셨으니까 그래서 뭐 가시는 길뭐 편하게 가시길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끊을게요.